바닥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주 생태 관광의 고재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하고 그 오름과 고자왈을 이어서 볼 건데요. 저지 고자왈과 저지 오름을 가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저 오즈모 액션캠이라고 하는데 네. 저거 들고 하는 거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럼 처음에. 그럼 혼자 얘기해야 돼요. 네. 저지 고자왈로 먼저 가시네요. 일단 고자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이죠. 고자왈의 진면목이 사실은 이렇게 어수선한 거예요. 나무와 덩굴들, 그리고 작은 나무, 큰 나무 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고자왈의 진 매력입니다. 고자왈을 꽤 깊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 돌을 조금만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고자왈의 지질의 특징으로 보이는 돌입니다. 파호이호이 용암이 흐른 건데요. 저지 고자왈은 6000년 전에 도너리 오름에서 폭발한 화산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고자왈입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가면서 굳어 깨진 돌무더기 위에 6000년의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 안에 동물과 식물들이 깃들어 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파호이호이. 이름 참 재밌죠. 여기까지 고자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향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기에, 2월 중순쯤의 시기에 저지 고자왈에 오시면 들어오는 순간 향기에 젖어들 거예요. 자, 그 꽃을 한번 볼게요. 지금 주변에 굉장히 향기가 짙게 나요. 네, 이게 제주 백서향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한번 향기를 맡아볼게요. 아, 너무 예쁘다. 네. 백서향, 백서향. 이 향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라일락 향과 란 향과 또 무슨 향? 레몬 향도 같이 섞여 있는 아주 맛있는 향기,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제주 백서향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긴 하나 소수가 저지 고자왈로 와서 제주 백서향 꽃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자왈을 우리가 생태관광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전화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갈 때는 꼭 혼자 가지 말고 한 둘이, 셋이 정도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저지 고자왈에는요, 참나무인데 상록수인 참나무가 네 종류나 있어요. 그중에 개가시나무는 보호종입니다.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인 거죠. 보시면 이파리가 예, 길쭉해 있고요. 뒷면을 보면 좀 뽀샤시한 하얀색이 보이죠? 예, 이게 개가시나무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개가시나무의 자생지인데 이게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가시나무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지 고자왈의 개가시나무가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귀한 녀석이로구나. 우리 같이 잘 보존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 개가시나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고자왈에 오면 그 마음이 어때지냐 하면요, 좀 촉촉해진다? 뭔가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서 좀 너그러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 촉촉한 고자왈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지금 보실 건데요. 보이세요? 돌인데 그 위에 뭔가 이끼도 초록으로 잔뜩 덮여 있고 그리고 동글동글한 콩짝의 덩굴이 있죠. 네, 굉장히 통통하죠. 콩짝의 덩굴이 저렇게 싱싱하게 통통할 수 있는 건
습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보통 고자왈의 습도는요, 아주 가뭄이 들어도 80% 이하로 내려가진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자왈에 오면 어느 한겨울에도 아니면 한여름에도 굉장히 촉촉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신기하죠? 제주도 고자왈에서는 이렇게 장엄한 자연의 시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지 오름에 오를 거고요. 에파나를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에코서칭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저지 오름 탐방로를 걷다 보면 그 에코서칭 앱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그 문자가 오는 그 장소에 나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문자에 나무의 특징. 오, 재밌는데요?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확인하기 참 좋잖아요. 주변에서 그 나무를 찾아보고 그걸 등록하면 나중에 식물 박사라는 인증서도 그러니까요. 줍니다. 애들이 꼭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자꾸 물어보거든요. 저지 오름의 특징은 이 계단이에요. 올라가면서 계단을 걷게 되는데요. 저지 오름을 꼭 사실은 올라가다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지 오름을 오르십시오. 와, 여기 다 왔어요. 이 지점에서 제가 올라온 계단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 잠깐 올라온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벌써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 앞에 비둘기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보이세요? 비둘기 친구. 저 낙엽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군요. 뭐 하고 있어? 안녕. 비둘기가 있다가 제가 오니까 갔습니다. 또 가볼게요. 일단 저지 오름은 오르고 내리는데 한 시간도 사실은 안 걸려요. 보이시죠? 예, 초록 나무들이 굉장히 숲이 탐방로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숲으로 대상을 받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 오름은 굉장히 소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밑에 보면 굉장히 자잘한 나무들이 상록수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지 오름의 젖자가 당나무 젖자를 쓴대요. 그래서 저지 오름에는 당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 오름은 저지 오름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지 마을을 탄생시켜요. 그러면 저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의지처가 저지 오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지 오름을 생각하면 마을의 어떤 중심축, 어떤 비빌 언덕이라고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생태 관광을 쭉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지 오름만이 아니고요. 다른 오름에 갈 때도 꼭대기만 올라서 어떤 성취감만 느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오름에 같이 살아가는 식물, 동물, 그리고 오름과 같이 어울려 사는 마을 이야기에 좀 더 관심 갖고 오름을 올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길에선가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